그래서 저분이 오신 이유가 아마도 뭔가 연주를 같이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하연이? 본인이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예?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정협이요. 김정협님. 아 김정협님 연주 같이 그러면 한번 예? 들려요. 아 예, 예, 뭔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명대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뭐라? 4회차 되는 것 같아요. 공연하러 올라가야죠 이제. 네.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어, 그 사실은 오늘 두 분이서 이렇게 카야님께서 네. 출연을 출연을 같이 방청을 해주시러 오시겠다고 해서 네. 뭐 오신 김에 이전에 삼분카레 얘기를 할 때 아, 네. 혼자 오시는 바람에 삼분카레 네. 노래를 못했었거든요. 아, 네. 굉장히 그때 이제 네. 아, 나머지 두 분이 안 오셨다고 의리 없다고 막 이렇게 네. 방송에다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아오. 마치 반말리가 그러시면 아시겠지만 반말리가 혼자 그 죽음을 부르면서 공연을 하러 나갔는데 네. 웨일러즈가 다 도망가는 말이죠. 네. 약간 그런 심정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제 역으로 네. 이 레인님께서 하실 때는 네. 자기가 의리 있게 그러네. 와주셨다. 네. 그러면서 심지어 혼자 온 게 아니라 네, 생일에 맞춰서 왔어요. 맞춰서 왔다 그런 네. 얘기를 하시면서 네. 공연을 같이 한번 하면 어떠냐 너무 좋죠. 괜찮으세요? 박수 나옵니다. 네. 그러면 막간 공연으로 네. 네. 마무리는 아니고 막간 네. 공연으로 네. 오늘은 3분 칼이 대신 네. 2.5인분 칼에? 뭐요? 너덜 컸어. 네. 또 뭐냐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내가 청어야! 좀 다른 3분 칼에. 3분 칼 매운맛. 아, 네. 매운맛. 네. 순한맛, 순한맛. 네 개맛 대신. 네. 네 개맛 대신. 순한, 네. 순한 네 개맛. 네, 좋아요. 2분 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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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칼에 공연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네. 네. 카메라가 저기 있잖아. 대박. 네. 카메라 보고 해야 되잖아, 너 원래. 카메라 보고 해. 아, 싫은데. 아니, 카메라 보고 해. 아니, 저기 보면 부담스러워. 야,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보면 멋이 없어. 앞에 멋이 있냐. 부담스러워서 카메라를 빼야지. 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2.5분 네, 매운맛 4개 맛 카레. 매운 4개 맛 카레. 매운 4개 맛 카레요? 이거 등등 들 거야. 자, 이상한 애입니다. 이상하네, 노예종이. 네. 박수! 이상한데
이상하네 뭔가 이상하네 야. 몇 살 때 만든 노래? 7살 때. 6살이야. 6살 때. 아, 맞아. 미안해. 6살 때 만든 노래죠. 3년 전에 훅을 썼죠. 만들어서 훅을 썼어. 이상하네 이걸 쓰신 거죠? 그걸 아빠한테 팔았어. 네. 아빠한테 팔고 아빠가 싹 고쳤죠. 아, 고쳤다. 그래가지고 발매했죠. 고쳤다. 고쳤다. 그래가지고 뮤직비디오도 나왔죠. 뮤직비디오 나왔어요? 예. 아이고야. 아,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 게 제가 빨리 내려 보내드린 이유가 이분들과 그 카연님과 그 정혁군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3시간 더 하게 될 것 같아서 한참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혁군도 방금 나오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별도로 다음에 카연님 출연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 약이 있는 게 있거든요. 너 방금 초대받았어. 그때 정혁님이 정식으로 그때는 네. 멘트도 좀 해주시고 네. 괜찮으세요? 정혁님이? 예예. 예. 어, 약속. 아재가 지금 유튜브 이름이 그리텔 케이스라 그냥 케이스라고 불러주세요. 아홉 살 케이스랍니다 이름이. 아, 아니 그냥 예명이. 네. 아니 그냥 별명으로 지었어요 제가. 케이스. 예. 케이스. 케이스님이요. 네. 그냥 그렇게 불러주세요. 필통할 때는 케이스. 예? 서랍 케이스. 그 케이스 말고. 아. 그 케이스 말고요. 그냥 제가 지은 거예요. 여기서 출연자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오재철 작가님 아란양이 다섯 살 때 한번 나와서 멘트 안 하고 도망가신 적이 있는데 레베로가 달라요. 이분은 8살, 9살의 외모에 한 37세의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는 말도 맞아요. 네. 이게 뭐예요? 아니 그리고 아까 이상하네 할 때 보컬을 할 때 드금한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초등학생이 드금을 했어. 너무 이상해요. 네. 저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오지? 네. 네. 아니 그리고 미치야가 그 시절에 곡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 아니 리드 보컬이 카연님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케이스님이 아, 네. 아드님이 네. 리드 보컬을 삼카레 네. 미드 보컬 교체해야 되셨어요. 어, 저 가사 몰라요. 가사가 가사를 외우는 게 문제군요. 그렇죠. 가사를 외우는 네, 게 초등학생들한테는 외우는 네. 건 너무 힘든 일이죠. 외우는 거요? 어쨌든 너무 잘 들었습니다. 3분 카레의 네. 이상하네. 네. 네. 이상하네라고. 네. 네. 이상하게 지금 너무 여운이 가시지 않아요? 네, 정말 네. 계속 들려 네. 이상하네. 맞아요. 포크 장난 아니에요. 네. 예. 아니 아. 거의 피아노맨 그 맴돌듯이. 주무셨어. 첫 앨범인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피아노맨이 무한 반복된다고 했는데 네. 이거는 그걸 훨씬 더 초월해서 네. 이상하네가 계속 이상하게 맴돌아. 이거 그 수능 금지송이에요. 이거. 아 이거 저 웃음소리 어떻게 하나? 무슨 소리가 이상하네. 네.